네, 오늘은 루디아처럼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그 장애인들을 일으키고 또 큰 역사를 베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고 또 이 디모데를 표현하자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훌륭한 통역자를 얻었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는 이 바울과 실라의 뒤를 이은 청년으로서 얼마나 많이 섬겼겠습니까? 이 일행을 잘 모시고 가고 또 인도하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든든한 동역자를 이제 얻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곳에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코스를 이제 계획하고 아시아 전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셔갖고 도무지 아무리 애써도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방이라는 곳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그곳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언제 가는 길도 막고 반대 가는 길도 막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오늘 디모데는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무슨 오늘은 내가 연희 삼거리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오늘 또 우리 시장 가서 전도하겠다. 내가 누구 집 가서 내가 오늘 만남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심지어 뭐 단기 선교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했음을 이 바울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계획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을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내가 한마디 하러 갔는데 내 입술을 딱 막으셔서 그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다, 성령께서 막으신 일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억지로 이 일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를 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려고 했던 그 계획지를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서를 바꾸셔서 이제 마케도냐 사람을 보이게 하심으로 유럽으로 이제 바꾸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환상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유럽, 그리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지방에 가서 바로 첫 번째 오늘 이 루디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은혜를 입은 나라 아닙니까? 1800년대에 미국의 20대 청년인 선교사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인도 선교를 꿈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도 문화라든지 인도어라든지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인도 탁 가면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 감사하게도 당신이 인도 간다면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헌금까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인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다 이렇게 묶었는데 인도 가는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히고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지도상에 어디에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의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나라에 온 그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조선이라는 거죠. 그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마치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를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하시고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주는 걸 그만두게 하심으로 이 사렙다 가부에게 강제로 엘리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향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시아 사람보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인도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또 그리스네가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를 돕는 이런 역할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자유롭게 그래서 누군가 지금은 뭐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종종 가다 보면 뭐 기독교 잡지라든지 기독교 신문사에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참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기억하시겠죠. 제게 비전이 뭐냐고 물어볼 때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생각한 계획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세운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아무리 내 인생의 스케줄을 짜놔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시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는 류디아는 없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유럽 복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쓰임한 첫 번째 관문의 열쇠가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죠. 도대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사렙다 가부는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모든 스케줄을 어긋나게 하시고 바로 이 마케도니아로 빌립보로 보내셨을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루디아를 통해서 왜 이런 사랑을 받는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루디아처럼 우리 살아야 합니다. 루디아는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루디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여러분 루디아는요 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아주 잘 전해서 그곳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경 공부 예배 모임으로 모인 것으로 추측되어질 정도로 거룩한 어떤 분위기였는데 그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루디아만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들을 때에 루디아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름 뜻도 좀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디아는 생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루디아에 사는 여인. 그러니까 서울 여자, 춘천댁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루디아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이 교회 이야기들을 할 때 유오디아나 순두개 이런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루디아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고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역사가 일어났길래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루디아는 복음을 다른 여인들보다도 더 듣기 어려운 어떤 상황의 사람이라고 우린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볼 때 남편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힘으로 혼자 이 가장,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함부로 종교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단번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방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이 되고 온 가족을 구원시켰다? 놀라운 일이죠. 얘는 자주장사. 이 자주색의 옷감을 만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주장사는 자주색의 옷감. 자주색이 뭡니까? 제가 그래서 넥타이를 좀 비슷한 거 메으려고 애를 썼는데 제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이제 자주색은 보라색하고 약간 빨간색하고 섞이는 거,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붉은빛이 나는 그 정도, 그것이 자주색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어떤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인가 로마 군인들이 두른 망토 이런 옷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약간 붉은빛 멋있잖아요. 그거 색깔을 만드는, 그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뭐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멋진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따라합시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을까? 빌립보로 오게 하셨을까요? 왜 루디아 마음만 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구원하시려는,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방을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이 귀를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특별히 의학적인 어떤 질병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 사단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사단이 그 귀를 막고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특별히 금년에 꼭 이루어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형제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그 뭐 정말 어떻게 내가 많은 말로 또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 얘기만 나면 그 얘기는 하지 마, 딴 거 다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마, 이러면서 막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그럴 때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아, 영적인 어떤 다른 세력이 그의 귀를,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아멘. 귀가 열리고 그 입이 열리기 전에 먼저 마음문이 열려라 하는 것이, 마음문이 열려라. 그 심령의 문이 열릴 때 육신의 치료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이 그래서 복음을 받을 때 루디아처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루디아처럼 믿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또는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들 이렇게 들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해도 아유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냐? 아 저 말씀은 나한테 오늘 안 맞아. 이렇게 사람 그 언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에 이 다치고 장애물을 가둔 이 사단마귀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 루디아처럼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루디아처럼 듣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 비유를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뿌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종류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 돌짝밭같이 또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밭, 가시밭같이 조금 자라다가 죽는 밭, 마지막 네 번째 옥토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옥토밭이 뭐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성장시키는 그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옥토밭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거 말고요, 혹시 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셔서 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면 그냥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루디아처럼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루디아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린 믿을 때는 루디아처럼 믿어야 합니다. 이왕 믿을 거 루디아처럼 믿자, 루디아. 자기 혼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온 가족이 다 결단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온 가족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당장의 말이에요, 당장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믿음. 진짜 믿음은요, 가만히 혼자 믿을 수 없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루디아처럼 믿는 믿음입니다. 10년, 20년, 30년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분도 제가 높이 사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10년, 20년 혼자 신앙 지키기 얼마나 지치고 고달프셨습니까?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고맙고 대단한 분들인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뭐 이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 정말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도 야 이거 우리 둘째 아이 먹였으면 좋겠다, 요즘에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막둥이 대학 시험 보는데 지금 너무 힘들구나, 아이고 어디 맛있는 갈비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갑자기 시집간 딸이 생각나면서 아이고 또 외국에 있는 자녀 군대에 있는 아들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마음이죠.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30년 동안 가장 좋은 거 혼자 먹으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믿어도 루디아처럼 믿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식구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구원의 기쁨이 막 오르는 거야. 그래서 집에 당장 가서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 복음을 같이 증거하고 세례받게 하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으셨는데 루디아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이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고쳐준,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을 때 그 점치는 사람들의 주인들이 이제 분노하죠.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 가뒀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옥문을 열리고 또 달아난 줄 알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니까 간수장을 가서 살려주죠. 그때 간수장이 너무나 감동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상처를 씻기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루디아와의 집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지방에 들어와서 일어난 이 마케도니아 지방 유럽에 들어와서 일어난 두 번의 연속된 역사는
동일하게 온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처럼 믿는 집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명절을 잘 보내셨을 텐데 꼭 그런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내가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척부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적 가장이 되겠다. 오늘 루디아는 여기서 우리가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을 불러 모으고 세례받게 하고 이런 역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하죠. 그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 집안을 다 이렇게 부양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교인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아이가 어린 꼬마인데 엄마 지금 기도 중이에요. 목사님 만날 수가 없어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기다렸는데 40분을 기다리셨대요. 나오신 아유 얘야 나 나오라 그러지 목사님 오셨으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마 기도할 때 절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며요. 나 부르지 말라며요. 그러면서 아이는 철저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잔나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 그 바쁜 그 수많은 자녀들을 기우면서도 늘 한 시간씩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을 살린 두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 같은 집안의 자녀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손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섬기려면 루디아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집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 전초기지를 삼으시는 하나님이 루디아가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방의 전도의 어떤 모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나중에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빌립보 온 지방이 복음화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 오늘 함께 읽으셨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처럼 뭐 가는 곳마다 뭐 여관이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도 그렇게 뭐 순회 전도자들이 재정이 넉넉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유하십시오. 숙식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숙식을. 전도의 어떤 전초기지로 삼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장차 큰 이 지방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곳으로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계속 옥바라지를 해줍니다. 계속 물질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가서 찾아가 위로를 하면서 바울의 옥생활을 잘 견디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사도행전 16장 끝절에 보면 루디아 이름이 한 번 더 나와요. 쫙 멈춰있다가 한 번 더 끝에 딱 나오는데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여기서 참 우리는 또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바로 어디로 달려가냐? 루디아의 집으로 달려갔다는 성경에 말씀이 나와요.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장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에는 형제들이 없어요, 원래.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에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또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루디아는 이처럼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의 종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또 그곳에 순회 전도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이 있고 훌륭한 건물들 또 아름다운 건물들 꼭 요긴한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만큼 소중한 건물이 있을까? 교회만큼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길거리 막 다 아 여기도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많다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야 십자가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가 마음을 좀 바꾸시기 바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교회에도 아무리 적은 교회도 적어도 3명, 4명, 5명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 교회가 없었으면 주님 만나지 못할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났고 단 몇 사람이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죽으려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많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큰 교회 입장에서 작은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하나에도 피땀이 있고 저 농어촌에서 어르신들 몇 분만 놓고 목회하는 그 어르신 목회에도 바로 그런 귀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플랜은 그거 아니에요. 그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교회, 현지인 성도님들 가서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서 보면 그분들의 재정, 그분들의 힘, 그분들의 수로는요, 저희가 지어줄 수 있는 교회를 그 계산대로 가면 100년이 가도 못 져요. 100년이 가도 못 집니다. 200명이 예배 드리는데 헌금이 4개 나왔어요, 4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제가 인상 깊어. 동전 2개, 달걀 2개, 밀가루 조금, 닭인지 병아리인지 모르는 중간치 하나. 이게 헌금 자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건물을 짚니까, 이 사람들이. 못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정이 내가 루디아 같은 가정이 되겠다 하고 평생 살면서 우리 그게 교회 하나씩 져주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루디아처럼 복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려면 루디아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주님의 마음은요 영혼구원에 가 있습니다. 영혼구원. 루디아가 왜 이 섬김이 칭찬을 받는가 하면 바울을 섬겼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 집을 내어 헌금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섬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된다, 루디아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에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원천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전 증거를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고 영혼 구원을 못하는 교회는 없어져도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루디아처럼 섬김, 이 섬김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손끝으로 또 우리가 전도함으로 섬기는 이 귀한 섬김들이 결국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오늘 루디아의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루디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루디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루디아처럼 말씀을 듣고 또 루디아처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고 이 가장 좋은 복음을 가족부터 또 이웃에게 증거하는 루디아처럼 믿음의 증거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려면 루디아처럼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섬김, 효과적인 섬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많이 협조하셔야 돼요. 이 귀한 구제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많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루디아처럼 섬기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